다 보시면은 1티어부터 4티어까지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서포트용으로 쓸만한 캐릭터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를 안 쓰는 캐릭터들은 사실 필요 없잖아. 이런 애들은 순위 굳이 매길 필요 없고 자주 쓰이는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1티어부터 일단 4티어까지 한번 나눠봅시다. 1은 레샹 잡고 가시죠. 그래, 야, 레샹은 일단은 미리 꼭대기에 한번 박아놓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1등에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보니 1티어 보니 2티어 보니 지금 요새 이제 빅맘이 나와가지고 뭔가 변동사항이 있나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원카는 아직 1티어다. 1티어 안에서도 좀 순위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여기 올려놓고 새로 나온 빅맘 있잖아. 얘는 일단 SS에 놓고 갈게. 1티어에. 그리고 이따 조정을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한 3티어 정도 일단 생각합니다. 우섭 안 보여요. 그치? 우섭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래도 4티어 얘네보다는 쓸만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필름 레드 나미는 조금 쓰더라. 투명이 있어가지고. 나미는 어디 보십니까? 나미는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안 써봤거든. 나미 3티어라고? 아 그래 3티어 정도 되니? 자 아무래도 뭐 오로비 이런 애들보다 좋잖아. 투명이 있기 때문에. 엠베크만은 제가 써봤어요. 레벨 100짜리 써봤는데 얘는 그냥 딱 3티어입니다. 그 이상 막 높이 치고 올라갈 만한 캐릭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타. 우타 어디 보십니까? 우타 2티어. 근데 요번에 빅맘이 새로 나왔잖아. 걔가 상태 이상 면역이 없어가지고 우타가 완전 카운터거든. 우타 2티어요. 내 생각에는 우타 그래도 1티어 될 것 같은데. 1티어 약간 끝자락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데미지도 세고 상태 이상이 굉장히 또 킹도 잘 잡죠. 킹 잘 잡고 빅맘 잘 잡고 내 생각에는 우타는 일단 1티어 좀 약간 끝자락 쪽이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쪽으로 놔둘게요. 자 제파. 제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데 제파는 역시 1티어죠.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행콕 이거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은근히 상태 이상도 있고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득점자로 은근히 좀 쓰더라고요. 3티어? 내 생각보단 3티어인데 나미가 좋니? 아니면 행콕이 좋니? 나미가 더 좋아? 행콕이 더 좋아요. 나미 행콕 좀 의견이 갈리네요. 나는 둘 다 안 써봤어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나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미를 좀 더 앞에 두고 행콕을 뒤로 빼도록 할게요. 자, 야 페로리. 페로리 나왔다. 사탕맨. 얘는 지금 우리 챌린지 해봐서 알죠. 얘는 1티어 가야 돼. 1티어 가야 되고 우타보다 좋을까 아니면 우타 뒤가 나을까. 지금 상태 이상으로 다 때려잡고 있잖아. 그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던데. 페로리 1티 끝이요. 우타랑 페로리랑 약간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우타 뒤요. 진짜 약간 그래도 우타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자 일단은 그러면 우타 뒤에 놓고 조금만 이따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와노 마르코. 얘 원래 득점자 1티어였는데 킹 나오고 날아갔죠. 내 생각에는 얘 2티어에 놓으면 되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울티. 울티 봅시다. 울티도 내 생각에는 근데 공격수를 너무 잘 때려잡아. 그래서 2티어 상위권에 갈지 아니면 1티어 끝자락에 갈지 조금 애매한 캐릭터거든요. 일단은 기본 공격이 여러 번 다단히트 판정이 있어요. 울티 1최강이요. 프리덤은 약간 여기 사심이 들어가 있죠. 울티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캐릭터들, 나머지 분들 2티어다, 울티 1티어 끝자락이다, 울티 2티어다. 약간 1 끝자락 아니면 2인데 약간 의견이 갈리네요. 상디 어디 보십니까? 뭐 꾸준히 조금씩 보이긴 해. 근데 남이랑 약간 겹치잖아. 3티어? 3티어냐 아니면 2티어냐? 3이요. 내 생각도 그래. 근데 남이보다는 조금 자주 쓰이는 것 같아. 남이 앞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3. 그 다음 해저방 루피 우리 초피. 초피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1티어고 일단은 여기 놔둘게요.
여기 놔두고 지금 원래는 레샹이 나오고 나서 얘가 완전히 티어가 내려갔었는데 얘가 원카 잘 잡고 빅만 잘 잡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떡상했죠. 자, 그 다음 용카 봅니다. 용카 같은 경우는 지금 빅맘이 나오고 나서 약간 입지가 좀 좁아졌죠. 그래, 원래는 나름의 그 자기만의 특성이 있었어. 게이지를 잘 채우고 무적기가 있고. 근데 지금 빅맘이 완전 용카 상위 호환으로 나왔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카는 1.5T 1.5에서 2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얘는 2티어로 놓을게. 안쓰고. 자, 야마토. 야마토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자주 쓰고 있거든요. 일단 1티어는 확실해요. 1티어는 확실하고 일단은 내가 초피 뒤에다 놔둘게. 초피 뒤에다 놔두고 좀 조절을 할게 하면 될 것 같아. 영레일리. 영레일리는 딱 얘도 마르코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득점자 위치가 일단 마르코 뒤에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좀 많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우리 지금 오니키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용카가 낫냐 아니면 오니키드가 낫냐. 야, 영도피 영도피 봅시다. 영도피는 내가 봤을 때는 1티어까지는 아닌 것 같아. 1티어까지는 아니고 얘도 2티어인데 살짝 한 요정도에 위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옛날에는 얘가 분명 1티어로 갔을 텐데 요새 느낌은 추세는 1티어는 못 가는 것 같고. 아, 요새 가두섭 승리? 가두섭 조금 적었네. 그래도 얘 레드 우석보다는 가두섭을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얘도 내 생각엔 3티어야. 얘도 한 여기쯤? 한 여기쯤? 그런 것 같아. 킹은 무조건 1티어 가야 되죠. 1티어인데 이제 킹 1티어인데 내 생각에는 샹크스 바로 뒤냐 아니면은 이제 원카보다 원카 뒤냐 약간 이 정도 나뉘는 것 같거든요. 샹크스보다는 아래야. 샹크스보다는 아래인데 원카랑 그 킹이랑 어떻게 보세요? 이 게임은 알아두셔야 될 게 득점자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깃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득점자가 잘해주면은 얘가 아무리 뭐 10킬 20킬 하고 다녀도 결국에 게임은 이기는 거는 판도를 뒤집는 건 득점자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킹이 근데 또 너무 잘 뽑혔어. 쭉쭉쭉쭉쭉 오뎅 나왔습니다. 오뎅 어디 보십니까 여러분들? 오뎅 현역이죠. 오뎅 2티어요 오뎅 띠띠 하거든 좀? 내가 봤을 때는 뭐 1티어까지는 아니야. 아, 이게 또 이것도 의견이 좀 갈리네요. 지금 보면은 오뎅이 마르코 뒤에 가냐 앞에 가냐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1티어까지는 못 가고 마르코와 좀 우열을 다투는 정도? 로저 어디 보십니까? 나는 로저는 약간 우타 앞 정도 되지 않을까? 난 이 정도 보거든요. 로저 1티어 중간이요. 아 루피보다 앞이다. 한 요 정도 된다. 트레블 2티어냐 1티어냐 약간 의견이 갈릴 것 같아. 트레블 2티어라고? 1끈 내지는 2티어다. 무적 특성 때문에 안 죽어요. 용카 앞 내지는 뒤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여기를 1.5티어로 달게. 그리고 빅맘을 뺄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1티어 끝자락에 있는 애들은 약간 1.5로 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우타 페로리는 1.5티어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 4명 중에서 누가 상위권이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샹크스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 딱 얘네 3명. 빅맘이냐 요번에 나온 빅맘이랑 킹 그 다음에 원카 요 딱 요 정도에서 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요번에 새로 나온 오링이 그래도 초패고 득점자 아예 물론 득점자 변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수잖아. 근데 너무 물렁하더라고.
그나마 용카이도 같은 경우는 단단한 맛이라도 있는데 얘는 좀 물렁해. 근데 무적 스킬이 많아서 대신에 공격 들어오는 거를 이제 무적으로 씹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오링이 원카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지금 킹이 서로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야. 이 샹크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1티어 안에서도 그런 약간 최상위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킹이 앞이고 그 뒤가 바로 오링이 따라오고 샹크스는 이제 부동의 1이고 그 뒤는 뭐 크게 의견이 갈리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짜본 초패는 전체적으로 티어표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